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왕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2회 학생축제에 저와 함께 같이 해줄 두 명의 학생 대표 MC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의왕에서 제2회로 열리는 학생축제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한번 출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출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또 다면체 퍼즐 무드 등 만들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또 준비를 해주셨네. 신났네. 실생활에 필요한 것도 많고요. 우리 아이들과 체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레솔레파크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들려볼 우리 페이스 페인팅 특수 분장 우리 담당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부스인가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금 여기 페이스 페인팅 하고 있고요. 네. 여기는 네일아트랑 특수 분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체험 가능하시고 지금 페이스 페인팅 한번 해보시겠어요? 페이스 페인팅이요? 네,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선생님 믿고 한번 저희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의왕시의 로고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브랜드 슬로건 예스 의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예스 의왕 우리 의왕시의 심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리를 한번 또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99초 축구 스킬 챌린지 어떻게 민준 학생이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딱지를 넘기게 됩니다. 다섯 개 중에 네. 들어왔습니다. 성공. 남자는 일곱 개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물병 세우기 핫한 게임인데 세워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조심하시고 받아봅시다. 으쌰. 성공.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미션 성공인가요? 무조건 지는 건데. 99초 내로 성공을 해야. 뭐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도장 찍어줄 의향은 있나요? 꼭. 감사합니다. 해피. 네, 우리 지민 학생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고파요? 우리 민준 학생 배고파요? 밥 먹을 시간입니다. 밥 주실 건가요? 밥 주실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왕사랑 상품권 의왕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지역 경제 화폐 이걸로 오늘 점심을 우리 대표 MC 두 분과 함께 점심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강정 파는 곳으로 저희가 와봤는데요. 사장님, 이것도 의왕사랑 상품권인데 이것도 혹시 받으시나요? 종이로 주시면. 종이로 드릴까요? 네, 그렇죠. 이거는 네, 저희가 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5,000원권과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만원권, 이렇게 5,000원권, 만원권 두 종류가 있으니까요. 확인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잔돈은 바로 이렇게 현금으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레솔레파크에서 제2회 학생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밥 먹으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할 텐데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음에 만나요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만나요. 고맙습니다.